안녕하세요. 무한도전TV CP 대장입니다. 전라북도 찍고 울산 광역시로 찾아왔습니다. 짬뽕 여지도 39번째 이야기는 울산 북구 가성비 최고의 중식당 총각짬뽕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. 참 드릴 말씀이 많은 가게입니다. 우선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짬뽕 7,000원, 현금가가 5,000원입니다. 메뉴판에는 7,000원이라 적혀있지만 을 만석인 총각짬뽕 손님 모두는 현금가를 생각하고 있는 참 착한 가게입니다. 진한 빨간색 국물을 보고 자극적이고 맵고 칼칼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맛은 자극적이지 않은 완성도가 꽤나 높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국물이었습니다. 오징어, 배추, 목이버섯, 대패삼겹, 깨, 파 등 내용물들이 과연 5,000원 짬뽕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알차게 들어가 있었습니다. 고기가 많이 들어있지만 느끼하지 않은 밸런스마저 좋은 짬뽕입니다. 적당히 탱글한 면에 양념이 잘 스며들어 있고 식감도 좋고 국물과 짬뽕 내용물과의 조합도 훌륭했습니다. 전문적인 중식 수련을 받지 못하신 사장님께서 어깨 너머로 배우신 감각으로 가게를 오픈하시고 운영하신다 들었는데 이 정도의 고퀄리티의 맛을 내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땀을 흘리셨을까 생각하니 사장님에 대한 존경심마저 드는 가게였습니다. 이렇게 맛있는 짬뽕에는 하얀 쌀밥, 흰 쌀밥 말아줘야죠. 흰 쌀밥에 스며드는 완성도 높은 국물, 정말 예술입니다. 현금가 5,000원, 착한 가격이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. 간이 잘 밴 면도, 부량 가득한 훌륭한 국물도, 부족함 없는 내용물도 참 훌륭했습니다. 다만 양이 좀 적었던 면이 아쉬웠지만 밥 말아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? 울산 북구 호계동 모든 것이 참 좋았던 총각짬뽕 제 점수는요. 다음 방문 시에는 시그니처 메뉴인 짬뽕밥을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제가 느꼈던 진한 감동 여러분들도 총각짬뽕 찾아오셔서 한번 느껴보시는 거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. 울산 북구 총각짬뽕 이야기였습니다. 무한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.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어깨 조심하세요.